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. 안녕하세요, 해우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제품, 그리고 제가 정말 극찬을 했던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 리버티 3 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미 리뷰를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현재 유저들 사이에서 사운드코어 기본 EQ값이 한국인이 청취하기엔 극저음과 고음이 너무 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. 즉 다소 자극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. 뭐 음색은 개인적인 선호도, 취향에 따라서 정답이 없고, 저 또한 워낙 극저음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좀 더 대중적인 음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앵커 쪽에서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앵커 본사에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, 본사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번에 국내 음향 엔지니어이자 유튜버 두 분의 추천 EQ값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. 신제품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국내 기업이 아닌데도 이런 피드백 자체를 이렇게나 빨리 반영을 했다는 게 정말 흔치 않은데, 확실히 이건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는 당연히 음향 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졌는지 자세한 설명은 못하지만, 최대한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각 EQ값에 음색을 하나씩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현재 사용 중인 이어폰, 헤드폰, 스피커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리겠지만 음색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번에 추가된 EQ값 설정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사운드코어 앱을 실행을 하고 최신 버전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.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면 앱에서 음향 효과에 들어가서 맨 아래쪽에 프로페셔널이 있습니다. 거기를 누르면 국내 음향 엔지니어이자 유튜버인 두 분의 추천 EQ값이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내가 원하는 EQ값을 선택을 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처음에 블랙색상만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네 가지 컬러 전부 다 가져왔기 때문에 컬러 선택이 고민이라면 제가 짧게 촬영을 했으니 그 차이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해당 제품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. 자, 그럼 이제 각 EQ값에 따른 음색의 차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제가 별다른 코멘트를 하기보다는 직접 들어보시고 그냥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거나 구매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앵커에서 첫 팝업 스토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운영 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여기서 직접 리버티 3 프로 청음도 해볼 수 있고 오프라인 한정판 스페셜 패키지를 특별가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무료 굿즈까지 받을 수 있고요. 혹시라도 관심 있으면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세한 장소와 운영 시간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I found that photo in the sofa. And it's from way back in 01. So I guess there's much I never told you. Like, I found that photo in the sofa. And it's from way back in 01. So I guess there's much I never told you. I found that photo in the sofa. And it's from way back in 01. So I guess there's much I never told you. Like, I've been thinking about you. So beautiful and lovely. I wish you could see it all the way I do. So pure and true. I've been thinking about you. So beautiful and lovely. I wish you could see it all the way I do. So pure and true. I've been thinking about you. So beautiful and lovely. I wish you could see it all the way I do. So pure and true. So I guess there's much I never told you. So I guess there's much I never told you. So I guess there's much I never told you.
케이스는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지문은 거의 묻지 않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유분에는 취약한 편이었고 케이스 상단에는 무광으로 로고 처리. 쿠키 영상입니다. 오늘 보여드린 리버티 3 프로 4가지 컬러 전부 4명 렌더 추첨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. 당연히 구독자여야 하고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폼 링크로 눌러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꼭 아무 댓글 남겨주시고 감상해용 단어도 남겨주셔야 됩니다. 당첨자 발표는 12월 15일 고정 댓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